이것을 이렇게 한적한 시골 마을이 학생들로 북적입니다. 서툴긴 하지만 낯선 할아버지와 감나무 가지를 치고 매실도 따며 농촌 일을 직접 체험하는 아이들.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합니다. 일을 마치고 마주 앉은 시골 밥상은 그야말로 꿀맛입니다. 직접 주민들 살고 있는 데서 들어가서 생활하니까 집처럼 편안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친구들이랑 같이 좁지만 방에서 같이 자니까 좋고. 농촌의 자연자원과 훈훈한 정서를 활용해 마련한 농촌 체험 프로그램 푸쏘입니다. 강진의 푸쏘는 필링업, 스트레스 오프의 줄임말로 농가에서 하룻밤을 지내면서 훈훈한 농촌의 정서와 감성을 경험하는 체험 여행입니다. 다산 유적지와 영랑 생가 등의 주요 유적지를 돌아보는 문화 탐방 코스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푸쏘는 도시의 답답함과 학업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아이들의 현장 학습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벌써 68개 단체 7천여 명이 예약을 마쳤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으로 농가 소득도 연간 1억 원에 달해 농식품부가 정한 농촌 관광 사업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농가에서 1년 중에 한 100일 정도 이상은 이렇게 체험을 함으로써 소득도 올리고, 그다음에 학교에서는 학생들대로 또는 도시민들은 도시민대로 시골에 와서 힐링을 하고. 다산 유적지와 고려 청자로 대표되는 남도답사 1번지 강진이 농촌의 자연과 감성이 어우러진 힐링 여행의 메카로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